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지난번에 어디 껴져 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. 저기 위쪽에 노란색 돼지를 열어놨었는데 저쪽이죠? 방향. 일단 호박섬에 다시 가면은 강제 알바를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. 딱 봐도 실루엣이 화산 돼지로 보입니다. 야숨으로 치면은 어디지? 야숨으로 쳐도 어디지? 가물가물하네요. 오이딘 화산. 돼지의 힘이 넘쳐난다고 합니다. 일단 올딘 화산 입구 정도 왔고요. 내부 좀 돌아다니면 오늘 끝날 것 같아요. 네, 엄청나게 넓네요. 일단 주변을 좀 둘러봤고요. 슬라임이 다행히도 화석 정원 아닌가 보네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 없고 이렇게 건너먹을 수 있어 보이고요. 한쪽 방향은 이렇게 마을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왼쪽으로 진행할게요. 여기 돌은 하나로 일단 보내겠습니다. 필론에서 옆에도 나무 위에 하나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이미 지나왔으니까. 그리고 저번에 폭탄을 안 샀는데 폭탄이 필요하네요. 잠자리채가 없어서 테리를 찾아서 사야 되는데 그럼 뭐 결국 이쪽으로 딱 봐도 가라앉는 돌인 것 같으니까 빠르게 지나갔고요. 그런 쪽은 아니고 일단 관심이 없으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카드 샀었나요? 어, 이따 절방패. 오, 뭔가. 은색 높이니까 좀 비싼 건가 싶은데, 공부가 될걸? 이쪽은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용암이 좀 적을 때 넘어왔고요. 폭탄이다. 앞에 돌을 치워서 길을 만들었고, 여기 유장가 보면 이쪽에 또 하나 더 있네요. 거대 슬라임이네. 무피 같은 것도 안 주고. 이렇게 되나?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게 이 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반대쪽에서 뚫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뭐 일단 진행하겠습니다. 역시 철방패랑 내구도가 덜 지났네요. 고름 마을은 아니고 뭐가? 이쪽에 하트가 있는데 먹을 수 있을까요? 안 되네요. 내부를 보면은 여기였던 것 같은데. 내 보기가 불편하니까 일단 쟤는 뭐지? 결국에 여기로 떨어져야 되는 것 같고. 얘를 굴려줄래 제발? 근처에 가면은 돌을 뽑는 것 같으니까 멀리서 소리가 나는 거 보면 잡은 것 같습니다. 파란 높이가 있네요. 여기 못 올라갈 것 같고, 저쪽 방향에 제다의 자취라고 해야 되나?
있고. 실제로 실패했습니다. 굴러가려고 했는데 잘 안 굴러. 어디 가니? 의자가 있으니까 앉아서 쉬면 하트를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트 회복이 끝났고요. 지금 고민 중인 게 아까 거기를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을까. 방치는 아무래도 못 가져갈 것 같고. 어? 여기 하트네. 여기서 점프하면은 야 아래부터 이건 아닌 것 같고. 가라앉혀?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. 어 뭐야? 하나에 걸리면 저기까지는 안 돼요. 어 뭔가 이게 해답인 것 같긴 한데. 어 빙고. 그냥 건너가는 건 아니었나 보네. 일단 되돌아가기는 귀찮으니까 계속 진행을 했지만 여기 결국 막혀있어요. 돌아가야 되겠네요. 저기 떨어지는 건가요?
이루어지는 게 맞나 봅니다. 던전에 들어온 걸까요? 바위가 모르니 한번 봐야 되겠네요. 외부로나 했더니 배터리가 없대요. 하트는 처음에 있죠. 하트 두 개를 먹었고요. 이쪽에 길이 있어 보니까 일단 가보겠습니다. 올라가는 길인 것 같네요. 지금 올라갈 생각이 없으니까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씨앗을 집는 것 같은데 씨앗 주머니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게 없어요. 이제 안 모르겠죠? 올라온 김에 보니 저희 보물상자. 장갑을 얻었습니다. 땅을 파는 게 아니고 그냥 파면 되나 보네.
뭐지? 개처럼 보이는데.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. 일단은 제 오른쪽 길로 가보죠. 잡았고 터질 것 같아. 빨리 굴렸어야 되는데. 아, 좀 멀은가 봐요. 약간 루피라도 나오는 소리가 났는데. 가까이 던지면 알아서 죽는 것 같습니다.
뭔가 신기하네. 이제다가 뛰어넘어갔다는데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있어서 뒤돌아가고 가볼까 합니다. 수 있어 보이는데 내려오는 길에도 뭔가 있어 보이긴 했어요. 이번엔 가운데로 가볼까요? 얻었습니다. 맨 왼쪽은 어디로 떨어지는 거지? 떨어질 때 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냥 가야죠. 볼링을 해서 한 마리
때문에. 넌 뭔데? 자,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 골든 앞에까지 왔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